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설명하려는 거는 ISO 200이다 할 때 제 얼굴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자동으로 되잖아요. 아까 들으신 것처럼. 손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얼굴이 항상 핸드폰에 크게 나오는 거죠. 스마트폰에 크게 나오고, 여기서 선생님 이제 이거 쓰러 가시면, 자, 그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것은 뭐 펜을 이제 노란색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 디지털 트랜스퍼에 제가 이렇게 하는 순간, 예, 손이 나올 거 보잖아요. 여기 보라는 거잖아요. 지금 보는 순간 저도 저기 있잖아요. 어찌됐든 저 화면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크로마키가 아니에요. 크로마키가 아니지만 칠판을 카메라로 찍어서 저렇게 깨끗이 절대로 안 나와요.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게 지금 이게 녹화되고 있고 저 줌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또 유튜브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 장치 특허를 낸 거예요. 그 전자칠판을 이용하는 스튜디오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 강의 장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줌으로 여기 접속을 하시면 저게 나오고 있는 거죠. 저 화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카이스트에서도 하이브리드 강의를 해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번부터는 교실 강의 하는 걸 그대로 다른 교실도 보게 하고 학생도 보게 하라.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사장님도 여기 오셨는데 저쪽 보시잖아요. 왜냐면 여기 보는 것보다 저게 더 편하니까. 저쪽 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선생님 있는 쪽을 보는 거나 저거를 옆방에다가 우리 줌으로 써서 보는 거랑 어느 게 나냐. 저게 낫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여기는 제 눈이 항상 저기 눈 맞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저기 조명이 이제 이렇게 이제 조명을 켜놓으면은 제가 좀 더 이쁘게 나오잖아요. 눈이 나고. 이렇게 수업이 되는데 선생님이 컸다 작아졌다는 거예요. 저 카메라를 지금 저 위에 저 뭐, 테레비 위에 저기다가 해놓은 거는 저 테레비를 갖다 교실 뒤에 넣어주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금 강의 저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야지 저쪽을 잡고 보잖아요. 선생님 눈을. 눈이 딱 눈 맞춤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학생들 이쪽 보고 있는 거고. 선생님한테는 아무 선생님 와서 전자칠판에 켜놓고 강의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 알아서 되는 방식을 가지고 저 좌우에 줌으로 연결하면 전국의 학교에 다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뭐 서울에서 하는 강의를 부산에 하는 걸 거기 하는데 이렇게 강의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드리고 있는 장치가 이 여기 있는 요게 지금 그 방송실에 지금 우리 방송실에 거에 방송실 다 작동을 하잖아요. 저 조정실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방송실에 이거 하나만 넣으면 이렇게 된 건데 이 전자칠판이 아니라도 이것만 넣는 순간 아까 박 부장이 그 방에서 한 거 있잖아요. 저 방에 그게 방송실이 셀프 방송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경영대학원 거기 갔더니 방송실이 있어요. 비싼 기. 근데 거기다 짐을 막 싸놔서 하도 안 쓰니까. 거기도 뭐 PD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방송실에 가서 하려고 하면 기획을 해야 되고 어떻게 찍을 거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이 교수가 아니니까 잘 몰라요. 결국은 거기다가 실화예요. 다 짐 창고로 썼어요. 이번에 그걸 다시 다 드러내고 이거 하나가 들어가요. 우리 저 방에 있는 거야. 딱 들어가는 순간 셀프. 아까 그 박 부장이 그 세미나 할 때 혼자 했잖아요. 셀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있는 모든 방송실에는 셀프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 장비를 넣으면 기존에 있는 그 학교 전관 방송 그대로 쓰면서 저게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코로나 유튜브 강의나 모든 게 되는 방송실을 살아나는 거예요. 방송실을 살려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스튜디오를 방송국 항상 두 개, 하나 주조정실 또 하나 부조정실에 부조정실을 뭐라는 스튜디오라 그래요. 학교에 가면 스튜디오가 있고 그 앞에 애국조회 한다고 막 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주조정 장치예요. 근데 그 주조정 장치가 뭐를 쓰고 있냐면 각 교실로 케이블 방송을 하는 거예요. 채널로 텔레비에 채널 마침 나오게 하는 이 채널 케이블 방송국이 들어가 있는 학교에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낸 거는 IP 방송국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하는 서버를 넣는 순간 전관방송하는데 그대로 쓰되 이걸 쓰면 이걸로 디지털로 각 교실에 방송이 돼요. 이제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걸 요번에 이제 뭐 저 시골 작은 학교의 방송실을 이걸 바꿔요. 그렇게 되면 그 방송국은 학교 교실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방송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로 교실로는 당연히 되고
그렇지, IP니까. 그런데 스튜디오에서 교장 선생님이 라이브를 한다. 이렇게 라이브 하면 돼. 파워포인트 가져오셔서, 아, 여러분, 우리 열심히 교실에서 합세기 되는 거예요. 그 교실은 어떻게 되냐? 이 교실이에요. 교실은 이 교탁. 프로젝터가 있는 데는 여기 있는 이 교탁으로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옆에 프로젝터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실 안에 크로마키를 하면 더 멋있게 되는 거고, 안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수업에서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 칠판 사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걸 줘요. 왜냐하면 칠판이 85인치 되면 높이가 안 맞아요. 키 작은 선생님, 키 큰 선생님 안 맞아요. 근데 이 큰 거에 저는 여기다가 비대면 되면 앞에도 그려주려는 조그맣게 선생님 자기 나오는 게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하고 저 뒤로는 저걸 켜주는 거예요. 두 개나 세 개를. 그 학교에 시설할 때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하면 그냥 한 시간에 다 끝나게 해준다는 게 이제 우리 아이보드라고 그래요. 이 제품은 아이보드. 또 요거는 아이 렉턴, 아이 교탁이죠.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오시면 그냥 강의해. 그 이제 그 카이스트에서도 이제 제가 녹화를 잠깐 꺼서.